지적장애인을 폭행해서 살해한 밤에 시신을 야산에다가 네, 네. 암매장했던 애들 네. 저희가 방송했었어요. 예, 예. 이거. 얘네들. 지적장애가 있는 애들이었잖아요. 얘들도. 예, 예, 예. 그런데 얘들이 대체로 이제 그 중형 선고 받았었는데 네. 남성 두 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했다 이런 내용인데 징역 아마 이제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징역 20년에서 30년을 27살짜리 30살짜리가 네, 받았었단 맞아요. 말이에요. 예, 예, 예. 그런데 이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다가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네. 요 이제 내용을 보면 지적 예 A B C D 다 항소를 예. 한 거죠 지금 다 했습니다 저 보니까 남자 A B 여자 C D 살인 방조하고 시체 유기 혐의로 징역 5년 선고받은 25살 여자 예 또 사체 유기 혐의로 징역 2년 받은 그 다른 공범 그 30살 여자 예 D 다 항소했어요 얘들 참 양형이 세다 예, 이거 남자 둘 예, 여자 둘 예. 그런데 얘들 네 명 다 지적 장애라는 공통 분모가 있고요. 예예예. 예, 예. A하고 B 이 남자들 살인자하고 사체유기 네. 적극적으로 아마 주범으로 보이는데 네. 요 얘들은 지적 장애 3급인데 예. 작년 9월 달부터 네.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빌라에서 동거 시작하면서. 그 열병남짓한 공간에서 둘이 산 거예요 남자 거기 둘이서 살면서 A하고 B가 월세 제대로 못 내고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네 이제 그 사이에 세 사람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다 했는데 이제 그 여성 하나를 이제 지속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했고 한 예. 사람이 때리기 시작하면 그 집단이 형성되잖아요 맞아요 예. 집단이 형성이 되면 집단 내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위계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. 아, 이게 수사가요? 서열이요? 네, 위계 서열이 생겨요. 예. 위계 서열이 생기고 그 위계를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희생양이 하나 꼭 필요해요. 아, 그러니까 하나 시범 케이스가 있어야 되네요. 그렇습니다. 말 안 들으면 혼나야 되는 이게 그 아주 저 집단이 형성됐을 특징이에요. 조폭이나 뭐 이렇게 할 때 다 똑같으셔요. 다 똑같습니다. 어떤 집단이 하나 형성이 되면 예. 집단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위계가 생기고 예. 위계가 생기면 그 위계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양이 하나 필요해요. 아. 그 희생양 속에 이 이제 살해당한 여성이 들어간 거고요. 이제 자 위계가 형성돼서 한 사람이 희생양이 되면 나머지는 내가 저 사람이 안 되려고 왕따 심리하고 비슷해요. 그렇죠. 예. 내가 저 역할이 안 되려고 적극적으로 예. 또 피해자로 괴롭히는 거예요. 앞장서서. 아, 그 권력자한테 예. 앞에서요. 예, 이제 이 케이스에 의해서 아마 사망을 한 것 같고요. 계속 예. 두들겨 맞고 하다가. 예. 대소변 저 못 가릴 정도로 사람도 못 알아볼 정도로 이제 많이 다친 상태인데도 네. 계속해서 그냥 속된 말로 그냥 방치해 버리니까 네. 이제 사망하니까 한 이틀 동안 빌라에다가 방치했다가 암매장한 거거든요. 그래서 저기 뭐 렌터카 빌려가지고 네. 무슨 저기 네 맞습니다. 바닷가에다 갖다 뭐 이렇게 유기했다고 그러는데요. 이제 경북 경산에서 한 명 검거하고 인천에서 세 명 다 검거했다는데 맞습니다. 얘들이 예. 그쪽에다가 김포시 대곶면 야감리 부분에 예, 대곶. 시신을 묻은 거죠. 예. 대곶. 예. 그리고 발견은 뭐 나물캐다가 넉 달 만에 나물캐다 발견된 게 진짜. 네, 넉 달 만에 4월 20일 날 나물캐던 그 저 주민이 발견해가지고 예. 경찰이 신고해서 이제 처리된 건데 이것들 보니까 지금. 하나는 뭐 30년, 20년 네. 뭐 이렇게 뭐 이런 식 5년, 네. 2년 이렇게 받았네요. 그러네요. 30년 20 5 30년 둘인가요? A는 30년 30. 그다음에 B는 20. 20. 예. 여자 하나는 C는 5년, 예. 하나는 2년. D는 2년.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다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. 예, 예. 그러면서 예.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예. 글쎄요. 그럼 당연히 검찰도 마땅소하죠. 아, 그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. 왜 그러냐면 불이익 변경금 지원책. 네, 예, 예. 만약에 저 검찰에서 항소 안 해버리면 조두순이 꼴나는 거예요. 그렇죠. 맞아요. 예. 그러니까 같이 마땅소 해버렸으니까 적어도 얘들이 뭐 무겁습니다 하고 했는데 얘들이 무겁다는 것만 하고 검찰이 가만히 있으면 다운되거든요. 그렇죠. 예. 검찰도 같이 마땅소 했는데 글쎄 이제 이거는 뭐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. 그
글쎄 뭐 일단 지적 장애가 있는 거 뭐 경계성 지적 장애 그거를 뭐 감안해 가지고 30, 25년, 2년 떨어졌거든요. 제가 볼 때도 감안하셨을 것 같은데. 감안한 거예요, 이거. 아이 저 예. 살인, 그다음에 학대, 예. 감금. 네. 그다음에 사체 유기까지 했는데. 네. 30, 25, 2면 이거는 감안해서 한 건데 이게 너무 크다고 항소를 했다고 그러면 아 물론 뭐 이들이 지적 장애가 일정 부분 있으니까 네.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가지고 한 거겠죠. 네. 근데 이제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